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AT&T입니다. 오늘은 K3 기본형 모델이고요. 스탠다드 모델인데 대략 가격이 1,714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옵션은 보시는 것처럼 전혀 옵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완전 기본형 모델. 네, 오너와의 이제 드라이브 인터뷰를 잠깐 이따가 진행할 예정인데 아마 대부분 요즘에 차 사시는 분들이 옵션을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 지금 완전 기본형 모델 오너분 한 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사게 된 이유하고 차의 장점, 단점 뭐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오너분은 지금 20대 청년이신데 첫 차로 이 차를 구매하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요즘 보통 이제 K5라던가 중대형 차를 첫 차로 많이 운행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뭐 요 정도 가격대가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한 1600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가격대 형성이 돼 있고요. 최근에 경차 중에서 이제 그 뭡니까? 모닝 모델 있잖아요. 모닝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저도 정확한 제어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풀옵션을 넣게 되면 대략 한 1700만원 조금 넘어가는 가격에 또 세팅이 되거든요. 사실 금액대가 지금 이런 준준형 모델의 기본형 모델과 어떻게 보면은 경차 모닝이라던가 스파크 또 이런 모델의 최고 옵션을 집어넣는 모델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가격대가 살짝 오버롯되는 겹치는 부분이 좀 약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한다 그러면 선택을 경차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준준형 모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마 고민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차 제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엔진은 1.6 가솔린 엔진 장착을 하고 있고요. 트랜스미션은 무단 변속기를 채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부드러운 세팅으로 되어 있고 출력은 123마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보시게 되면은 타이어도 15인치짜리 구름 타이어예요. 정말 이게 연비 세팅에 맞추게끔 되어 있는 그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기본 모델, 정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기본형 모델, 오리지널 기본형 모델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AT&T입니다. 여러분, 오늘 K3 기본형 모델, 스탠다드 모델, 정말 구하기 힘든 모델이에요. 요즘에 정말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차 준준형 모델을 많이 선택을 안 하죠. 젊은 분들이 대부분 수입차에 좀 많이 눈길을 돌리는 편이고 그 다음에 거의 K5 정도 중형 모델도 많이 선택을 하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기본형 모델 타시는 분을 제가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이 오너분하고 차를 타시면서 좋았던 부분, 그 다음에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디 사시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원 호메실동에 사는 27살 직장입니다. 네. 처음에 이 차 사시기 전에 따로 고려했던 차종이 있으세요? 따로 고려했던 차종은 없었고요. 지금 이게 첫 차를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섭외해 주셔가지고 이제 타게 됐거든요. 이 차에 뭐 지금 K3 기본형 타고 계신데 기본형의 좀 장점에 대해서 뭐 좀 타시면서 좋았던 부분 있으시면 좀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생각한 것보다는 일단 연비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직장을 다니면서 나 완보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완보 10km를 매 일단 1월 빼고 거의 주 6일을 이제 직장을 이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제가 10만원 정도밖에 주유를 안 하거든요. 한 달에 10만원이요? 네. 하루에 10km 타는데? 네, 하루에 10km. 그러다 막 일요일날 제가 이제 또 항상 한 10km, 한 20km 정도 또 어디 놀러 다니기도 해가지고 거의 이제 매일을 이제 돈다고 치면 한 일주일에 한 90km 정도 이제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연비가 보니까 아까는 14.6이었는데 지금 순간 연비는 리터당 13km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 운전했을 때는 몇 km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갔을 때 이거에 한 1.3배? 1.3배? 여기서 그러면은 리터당 한 14km? 15km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네,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뭐 이게 경차가 아닌데도 이 정도면 나오는 거면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장점은 그러면 연비 말고 다른 것도 소개해 주실 분 있나요? 일단 턴하고 그런 구간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핸들이
유지 정도 해주는 게 보조 기능이 있더라고요. 나름 초보 운전할 때도 그 점이 많이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비게이션은 기본형은 원래 테크가 안 달려 있는데 요거는 외부에서 장착하신 건가요? 네, 이게 제가 후방 카메라 달면서 이제 내비게이션도 쓸 겸 아예 이게 새로 바꿔 꼈거든요. 되게 막 저는 처음에 탈 때 제가 알기로는 기본형 모델은 여기 되게 조그만 액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정품 비슷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혹시 이게 정품으로 단 건가 싶기도 해서. 아, 그러진 않고요. 하면서 지금 기본형 모델이라 뭐 좀 옵션이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느끼신 적은 없으시고요? 아, 제가 뭐 첫 차기도 해서 이제 처음 오는 거라 뭐 이게 뭐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건 아직 없어요. 무엇보다 일단 차 몰고 다닌 데는 일단 불편함이 없어가지고 일단 뭐 불만족 없이 잘 타고 다닙니다. 승차감이나 이런 건 어떤 거 같으세요? 승차감은 괜찮아요. 제가 차에서 잠을 많이 자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사수석이나 네. 사수석에서 이제 많이 차를 뒤로 쭉 당겨놓고 잠을 많이 자긴 하는데. 근데 제 다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에이. 부사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군대 티를 못 벗으신 것 같은데. 아이, 군대 언제 대기하신 거예요? 아, 1년 됐는데 이제 넘었는데. 아, 1년 되면 민간인인데 이거 무슨 부사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 원래 이런 말 쓰지 않나요 이거? 아니, 군대 제대한 지 오래돼갖고 저는 저기 아무튼. 미방이라서. 어, 이거 깜짝 놀랐네. 이거 북한에서 오신 거 아니시죠? 아, 아니에요. 저 간첩 아니에요. 아, 그래서 차에서 잘 때 좀 편하다?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뒤로 쭉 당기고서 이제 뒤로 나 쭉 내리고서 많이 잠을 많이 청하는데 뭐 일단 불편한 걸 따지자면 그 다리 좀만 살짝 불편하다? 다리 쪽? 아. 뭐 어차피 다리 좀 허공에 떠 있는 거니까. 그거 빼고는 뭐 안착감 같은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국산차 타시는 데 보면은 여기 지금 열선 시트는 조절이 되는 게 있는데. 네. 보통 이제 통풍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통풍이요? 네, 왜냐면 수입차에도 고급차에만 통풍이 들어가는데 국산차에는 뭐 통풍이 있는데 통풍이 없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거 버튼이 좀 큰 거 보니까 아마 이거 옵션표로 제가 보진 않았지만 통풍 기능도 아마 지원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없다는 게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네, 따로 얘 감안하고 뭐 그런 거 생각조차 안 하니까. 만약 제가 그 통풍 기능이 있는 차를 몰고 다녔었으면 네. 불편한 것만 느끼긴 했었을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애초에 아까 말했듯이 나 첫 차라서 아, 잘 몰라서 일단 뭐 불편한 걸 느끼지를 못해요. 아. 뭐가 차이점을 못 느끼고 있어요. 아. 근데 뭐 이게 없어서 아쉽다, 저게 없어서 아쉽다라는 건 일단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 아니 그 저기 뭐야 차 색깔이 좀 독특한데. 네. 남자분이 빨강색을 선택 빈도가 많이 없기는 해요. 왜냐면 나중에 중고차로 대팔 때 좀 유리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 보통 흰색이나 뭐 이런 검정색이나 좀 이렇게 이런 이제 대표적인 색깔을 많이 구매하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빨강색을 타고 계시잖아요. 네. 약간 적색 계열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뭐 단순한 이유면 일단 제가 빨강색이 되게 좋아하는 아, 것도 있고 약간 자주색 느낌, 버건디 같은 느낌인데 뭐 이 색깔은 마음에 드시나요? 아, 저 마음에 들어요. 아. 지금 보니까 이 기본형인데도 버튼식 시동이 달려 있네요. 네. 차는 지금 키는 스마트 키인가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돼 있나요? 열고 닫는 거는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스마트 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문 열고 닫는 것도 스마트 키로 그냥 자동으로 되게 돼 있나? 아니면은 리모컨 눌러야 되는 거예요? 문 열고 닫고 같은 경우는 일단 트렁크는 자동으로 일단 열리고요. 네. 일단 문 자체 탑승석 쪽은 일단 수동으로 일단 저희가 열고 닫고 해. 그러니까 네, 리모컨식으로 써야 돼. 스마트 키는 맞는데 이게 키 돌리는 타입은 아니고. 네, 그냥 열고 닫고 하는 거, 엔트리 하는 거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는 리모컨 눌러야 된다. 네. 아,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단점 몇 개 있으면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옛날에 좀 타봤던 차 중에서는 되게 옛날 차긴 한데 이게 뒷좌석에서 트렁크를 같이 열 수 있는 그 기능을 아, 생각했었거든요. 시트가 좀 폴딩이 안 돼요 그러면? 네, 없어요. 아, 시트 폴딩이 안 된다? 네, 만약 있어도 아, 제가 몇 번 찾아보려 했었거든요.
아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여는 장치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기본형 모델이라 6대4 폴딩 되는 게 있는데 그 옵션이 좀 적용을 안 한 것 같아요. 큰 건 아닌데 기아자동차에서 이런 거는 좀 뭐 큰 거 아니니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트렁크에서 지금 시트가 이렇게 뒤로 누워지거나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얘기네요. 네, 아 그 점이 난 진짜 제일 많이 아쉬웠어요. 아 뭐 짐 같은 거 좀 많이 실으는 경우가 있으신가 봐요. 일단 말 그대로 아까처럼 좀 잠을 많이 청하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막 이불 같은 거라도 좀 뒤에다 이제 앗다갔다 거리고 싶긴 한데. 네. 아 이게 이불 같은 거를 지금 차를 내렸다 들어갔다 내렸다 들어갔다 하면서 지금 혹시 차에서 빼면... 노숙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 노숙은 아니에요. 아 근데 너 직장에서 네. 좀 네. 하프타임이 있다 보니까 아... 실시간을 많이 차에서 많이 쓰거든요. 아... 트렁크가 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 점이 이제 없다는 네. 게 일단 제일... 그다음에 또 뭐 단점 또 생각하시는 단점이 또 뭐가 있으세요? 단 키 작은 사람한테는 살짝 불리한 것 같기도 해요 차가 운전자가. 아, 천장이 그렇게 높진 않나 보네요. 네, 그게 높은 편은 아니고 키 큰 사람들이가 키 이거 바로 머리 바로 금방 닿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지금 한 그래도 한 한 제가 키가 그게 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차고가 좀 낮다. 그렇다고 이게 차 자체가 이게 의자를 낮출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도 없어. 아 기본형이라 네. 의자를 낮추고 하는 기능이 없다. 네. 그래서 일단 키 큰 사람들은 이게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요 K3를 100점 만점에 평점을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으세요? 기본형 모델 개인적인 100점 만점에 한 70점? 70. 자 저는 A텐트였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 초년생 되시는 분인데 오너분이 지금 요거 한번 시동 한번 다시 켜도 될까요? 네? 지금 총 적산거리가 3270 4km 정도 주행을 하셨어요. 네, 3000km 정도 주행을 했고 차 운전하신 지는 한 5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그 경차를 조금 이제 중고차로 좀 고려를 하셨다가 요 모델을 이제 집안에 선택을 해 주셔 갖고 구매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점수 주신 게 한 70점 정도. 네, 기본형 모델 사실은 제가 K5 리뷰를 했을 때 이 트렌드 모델을 좀 리뷰해 드리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트렌드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저도 어렵게 네, 섭외를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그 기본형 모델이라고 너무 선입견 가지시지 마시고요. 차 타는 데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다. 차가 진행하고 돌아가고 서고 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고 연비도 K3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네, 불러만 주신다면도 한 번 더 가능합니다. 네. 한 1년 후에 한 2만 킬로 정도 주행하시면 그때 불만사항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더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